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5번 문제 동간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기존에 작업해 둔 요 강관 도막을 보시면은 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부분 치수라든가 각도 그리고 전장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로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화면을 기준으로 보면은요, 요렇게 보시면 정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 고정을 하시면 되는데, 뭐 만약에 나는 정면을 보고 할 거다 그러면 뭐 요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요렇게 잡고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 저는요 요대로 작업하지 않고 이렇게 뒤집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요렇게 뒤집어서. 왜 그래요? 이 5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면과 다르게 요 CM 어댑터가 체결되는 동간 부분이 어떻게 돼? 아래쪽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멍이 아래쪽을 쳐다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돌아 올라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정면으로 물리고 여기서 이렇게 재단해서 밑에서 커팅하고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요거를 뒤집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할 거예요. 자, 최대한 수평을 맞춰서 고정하실 때는 수평을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고요. 자, 만약에 이렇게 고정을 하면 작업의 편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구멍이 위쪽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사실상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해보면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단점은 뭐겠어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동일부의 방향이라든가 위치가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만 주의를 하신다면 이렇게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하셔야 돼요. 저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제 방법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그리고 아, 나는 헷갈리는데요, 도면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둘래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고정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도 연습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연습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동간 재단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존 도면들과 다르게 제가 작품을 뒤집었죠. 이렇게 뒤집었기 때문에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물론 기존 도면도 똑같습니다만은 요 양단, 이제 CM 어댑터가 체결될 이 양단의 이경일보 둘 중에 어느 곳에 동일보가 들어가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처음에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작업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도면을 보시게 되면 도면에서는 AA' 단면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AA' 단면도에서 동일보가 A' 쪽에 있습니다. A' 쪽에. 그거는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평면도 상에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뒤집어서 체결을 해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도면만 봅니다. 도면만 보셨을 때 평면도 상에서 AA'가, 자, A 부분이 5번 도막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A' 부분이 6번 도막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딱 보시면 돼. 딴 거 없어요. 그래서 AA' 도막으로 보는 겁니다. 강관의 도막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A 부분이 강관의 5번 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 부분이 강관 6번 쪽에 있다.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동일부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일부의 위치는 A' 부분에 있는 거니까, 아, A' 같으면 강관으로 치면은 여기 6번 도막에 있겠구나. 6번 도막에. 자, 그래서 요렇게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 보면 운이 좋게도 저는 5번, 6번이 지금 뒤집었을 때 딱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 뒤집기 전에 써주세요. 요게 5번 도막, 요게 6번 도막이라고 써주세요. 보드 마카로 쓰시든 화이트 마카로 쓰시든 써서 표시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더 헷갈리기 싫으면 여기다가 엘보 써줘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거꾸로 체결하는 거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도면상 보시면 엘보라는 거는 AA' 단면도 중에 A' 쪽에 있고요, 평면도에 봤을 때는 이 A'가 강관 6번 도막 쪽에 체결이 되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보라는 녀석, 요 동엘보라는 녀석은 강관 6번 도막 쪽 이쪽에 설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전에 파악을 해 두시고 작업을 하셔야지만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아, 동해보는 강관 6번 도막에 들어간다. 요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재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CM 어댑터를 양쪽에 체결을 합니다. 자, 체결 시에는 몽키로 조여 주셔야 되죠. 우리가 실측을 할 거기 때문에 몽키로 최종적으로 조이는 그 단계까지 조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실측을 했을 때 이게 치수가 변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몽키로 우리가 최종 조이는 그 힘까지 조여 주는 게 실측했을 때 정확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CM 어댑터 조이실 때도 요런 부분 있죠? 다른 부분이 돌지 않게끔 조심해서. 그래서 너무 힘껏 조이지 말란 소리예요. 너무 힘껏 조여버리면은 다른 곳이 놀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꽉 잡으시고 어느 정도 힘을 딱 받는다면 그 정도에서 이제 스톱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CM까지 체결을 했으니까 저는 동해부부터 작업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동해부 같은 경우가 A- 부분이고 강관으로 치면 6번 도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번 도막 쪽 CM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어차피 동해부 같은 경우는 직관이죠. 직관 재단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관의 끝이 조금 찌그러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은 요 앞부분이 원형으로 돌아갑니다.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쏙 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딱 밀어 넣어 주신 상태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힘을 꽉 줘버리면은 이 반대쪽이 돌아버리죠. 그래서 여기 딱 받친 상태에서 힘을 꾹 줘서 눌러줍니다. 그래서 끝까지 삽입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재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 직관의 높이 어떻게 됩니까? A, A-단면도 쪽에 높이가 표시가 되죠. 150mm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재단하실 때는 요 강관의 센터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강관의 센터 또는 요 엘보 구멍의 센터 똑같죠? 파이프 센터나 엘보 구멍의 센터나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150mm를 마킹해 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150mm 마킹을 해 주시고요. 자, 마킹하고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자, 요렇게 해서 150mm를 마킹을 하셨다면 여기서 커팅하면은 치수가 안 맞다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이 동해부 같은 경우에는 삽입이 된 상태에서 이 동해부 구멍의 센터가 이제 기준선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동해부의 위치가 여기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 센터, 여기 센터의 거리가 150mm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커팅해야 될 부분은 삽입부가 여기니까 여기에서 커팅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부분에서 커팅을 해주시면 치수가 딱 맞겠더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치수 맞춰서 커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 위에 딴 치수가 아니고 여기 아래 딴 치수가 커팅 치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날을 맞춰서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CM에다가 다시 꽂고요. CM의 끝에까지 쑥 밀어 넣어서 꽂아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치수를 한번 더 재볼게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강관의 센터, 요 엘브의 센터에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동엘브의 센터, 여기 부분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치수를 다시 재보면, 자, 보세요. 센터와 센터 간의 거리가 150mm 요렇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높이 맞죠? 그래서 요렇게 돌아가서 요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 편에 이제 밴딩 치수를 맞춰보시면 되는데, 자, 밴딩 치수도 쉽습니다. CM 어댑터에 일단은 꽂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꽂아주고 오케이. 자, 끝까지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요. 자, 요렇게 끝까지 들어갔다면 마찬가지죠. 여기 강관의 센터, 그래서 엘보의 센터와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잡아 두시고 높이 같은 경우는 A-단면도 다시 보시면 똑같죠? A-단면도 보시면 150mm로 똑같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보고 150mm란 말이에요. 그러면 150mm에 요렇게 마킹을 해서 일단은 150mm 마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세가 안 좋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마킹이 제대로 됐는지. 150mm. 오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150mm 지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밴딩 치수가 아니죠. 우리가 앞에 동일부 치수 맞출 때 요게 커팅 치수가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밴딩기의 0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점까지 이 밴딩기 아래 치수가 57mm라고 했죠. 그 말은 뭐예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57mm를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7mm 이렇게 거꾸로 마킹을 해주면 어때요? 밑으로 이제 빼주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7mm 빼서 여기가 뭐예요? 0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밴딩기로 가서 여기 0점에 맞춰서 밴딩을 해버리면 어때요? 치수가 맞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밴딩기 쪽으로 이동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동간에 마킹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짧은 쪽이 0점 부분입니다. 여기가 150mm 마킹해서 반대쪽으로 57mm를 빼가지고 0점을 맞춘 거죠. 자, 그러면 밴딩기 손잡이 젖혀두고 이 고리가 있는 쪽에 0점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자가 지금 제가 여기 있죠. 작업자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0점, 그래서 R을 빼준 요 0점을 밴딩기 0점에 요렇게 맞춰주세요. 맞춰주시고 고리를 탁 겁니다. 항시 짧은 쪽이 요 고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 반대쪽 손잡이를 요렇게 덮으셔서 그대로 90도 밴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깨끗하게, 자,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깨끗하게 밴딩이 되죠. 자, 이렇게 하셔서 이제 다시 작업 개소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밴딩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 밴딩 도막을 요쪽 CM 쪽에다가 꽂아서 이제 마무리 치수를 재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쪽 강관에 어때요? 동관이 걸려버리죠. 그래서 정확한 치수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억지로 잡으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여기서 살짝 자르려고 해요. 여기서 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손으로 잡고, 어차피 뒤쪽은 필요 없는 도막이니까 이 부분을 잘라버리면 안쪽에 딱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치수 마킹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 이제 실측을 위해서, 이쪽 편에 정확한 치수 실측을 위해서 여기 걸리지 않게끔 약간만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손으로 살짝 잡고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커팅을 해주면 어때요? 이쪽 편 CM에 꽂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맞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L부에 치수만 맞춰가지고 커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보실 게 몇 가지가 있죠. 이 양단의 치수를 먼저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단의 치수가 도면상 180mm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180mm가 나오는지 센터를 보셔야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돌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동일부의 치수 역시도 센터 간에 요 높이죠, 높이.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센터 간에 150mm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보고 센터 간에 150mm가 나오는지 확인을 이렇게 일단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췄을 때 요 가로의 길이 높이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요 상태에서 손으로 잡고 실측만 해서 잘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커팅 치수를 잡으실 때는 제가 보기 쉽게끔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렸을 때 어느 부분에 커팅 치수를 잡느냐, 요 삽입길이죠. 동일부의 요 삽입길입니다. 동일부의 요 삽입길이에 맞춰서 이쪽 편에도 똑같이 마킹을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똑같이 마킹을 해가지고 대신에 각도가 맞는 상태에서, 치수가 맞는 상태에서 손으로 잡아주셔야지만 좀 더 정확한 치수를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삽입길이에다가 마킹을 해두고, 자,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각도를 맞췄을 때, 각도를 맞췄을 때 삽입길이 오케이, 맞습니다. 여기서 커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았다면 커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딱 꽂았을 때 이렇게 돌려서 탁 체결을 시키는 겁니다. 체결을 시켜보면은 이제 치수 재면 딱 맞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잡았을 때 180mm, 그 다음 높이 150mm, 그 다음 높이
150mm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장선상에서 센터에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다면 이제 용접을 하시면 되는데, 용접하러 가시기 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죠. 뭡니까? CM 어댑터 부분 표시를 해줘라. 그래서 직관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이 이제 밴딩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편이 CM 어댑터라고 표시를 해줘야지만 이게 뒤집어져서 용접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이제 CM 어댑터 빼가지고 용접하러 가보겠습니다. 대신에 CM 어댑터 용접할 때 CM 어댑터만 용접해야 되지 동해본은 용접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용접하러 가봅시다. 자, 이제 CM 어댑터 용접 시작해 보겠습니다. 동일보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실수할까봐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CM 어댑터만 일단 용접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보는 맨 마지막에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불꽃 온도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고, 봉사를 먼저 찍어 둘까요? 용접봉사 살짝 가열해서 봉사를 찍어 둘게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 가열을 합니다. 가열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 불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그 면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만히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색깔이 살짝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은, 자, 봉사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용접할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용접봉을 대고, 자, 이제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럼 불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약간 멀리, 불을 약간 멀리 둡니다. 자, 이렇게 스며들게끔. 자, 그리고 반짝거릴 때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어느 정도 식어서 새까맣게 굳으면 살짝 돌려서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봉사도 콕 찍어 주시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자, 앞에 용접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죠. 불을 조금 멀리 해주면 흘러내리지 않고 도톰하게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또 기다려 주시고 새까맣게 식을 때까지, 반짝거릴 때는 손 대시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굳어주면 다시 각도를 바꾸고, 자,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자, 약간 경계가 지는데 봉사가 안 들어가서 약간 경계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사만 살짝 제가 찍었습니다. 자, 요렇게 어느 정도 새까맣게 굳으면 이제 손을 대도 되는 거죠. 반짝반짝거릴 때는 절대로 손 대시면 안 돼요. 쏙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용접 완료된 거는 치워두시고 이렇게 눕혀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에 먼저 식히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 밴딩 부분 용접을 할 건데, 자, 여기 CM을 살짝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CM을 고정을 시키고, 자, 제가 앞에서 CM 부분을 표시를 해뒀죠. 이렇게 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 부분이 용접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동일한 방법으로 용접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자, 봉사를 미리 콕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열어 주시고요. 처음에 예열할 때는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조금 기다리다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면 준비를 합니다.
중간중간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색깔 봐주시고요. 오케이, 이제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용접봉을 살짝 넣어줄 준비를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불을 가지고,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은 살짝 스며들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또 돌려주시고 봉사를 또 한번 콕 찍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다리시다가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갖다 대고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어떡해요? 온도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불꽃의 온도를 맞춰줘야 많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어느 정도 도톰하게 쌓이죠. 자, 그리고 반짝거릴 때는 절대 손대지 마시고, 제가 지겹도록 얘기하죠. 반짝거릴 땐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 동간 용접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진득하게.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급하게 하면은 구멍이 난다거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녹기 시작하면 불의 거리를 좀 조정을 해주고요.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계속해서 온도를 봐주고 있죠. 이 온도만 맞춰주면 용접봉은 알아서 스며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조금 미흡하다 싶은 부분은 살짝만 불을 좀 더 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끝에도 마찬가지 조금 기다렸다가 새까맣게 이제 식어서 굳으면 그때 물에다가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CM 어댑터 용접도 끝났고 이제 물에 식히고 저 작품으로 이동해서 결합하고 동일부 용접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CM 어댑터 용접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오시는 거예요. 동간 이 동일보는 용접을 아직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테프론을 먼저 감습니다. 자, 양쪽 다 제가 8바퀴씩 감아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CM 어댑터를 체결을 할 건데 여기가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실컷 작업 잘하고 강관 작업 잘했어요. 용접까지 다 잘했어. 근데 이게 요렇게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고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합과 불합격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사실상 요 방향이 맞습니다. 요 방향이 맞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면 오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까 그냥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들 알더라도, 제가 알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두 번 세 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놓고 일단은 요 직관 도막이 결국 뭐예요? 이 동일보잖아요. 동일보가 들어가는 도막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A에서 봤을 때 A 부분에 이 동일보가 체결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도면에서 다시 보면 평면도상 봤을 때 A 부분이 어디예요? 강관으로 치면 6번 도막 쪽에 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엘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엘보가 이쪽 편에 가버리면 어떻게 돼? 오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일보 이쪽에 들어가냐 이쪽에 들어가냐 정말 중요합니다. 합격 불합격이에요. 합격 불합격 아시겠죠? 다시 한번 두 번 세 번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강조 또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6번 도막 쪽에 동일보가 들어가면 되니까, 자, 여기 강관의 6번 도막 쪽에 제가 동일보를 먼저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일단은 조여 두시고 이제 힘을 받기 시작하면 몸키로 조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몸키로 조이실 때도 다른 곳이 돌아가지 않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저 같은 경우에 요 밑에 부분을 요렇게 잡고서 최대한 다른 곳에 힘이 전달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요렇게 돌리고 있는 상태고요. 자, 어느 정도 힘이 받았다면
시술을 한번 봐주세요. 너무 CM을 끝까지 돌리겠다 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요 높이 있죠, 높이. 높이가 센터간에 150mm잖아요. 그럼 요 높이가 센터간에 150mm가 나오면은 요게 좀 덜 들어갔더라도 한두 산 정도 남아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몸키로 조이면서 어느 정도 압은 견디거든요. 그래서 너무 끝까지 조여야지만 누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테프론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것도 마찬가지 나사가 깨지지 않는 그 선에서는 또 잘 안 셉니다. 예, 어느 정도 몸키로 힘을 받았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치수를 맞추는 거에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제 힘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하시면서 아, 내 힘이 요 정도 받으면 세지 않더라 라는 감을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쌤이 아, 요 정도 돌리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요렇게 돌리니까 오, 세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힘에 맞게끔 연습을 통해서 맞추셔야 돼요. 어쨌든 이걸 무조건 끝까지 넣어야지만 안 산다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구멍에 요 엘보가 아니죠. 밴딩 부분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요렇게 들어가주게 되고요. 자, 요것도 이제 손으로 돌리다가 힘을 받기 시작하면 몸키로 조여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힘을 충분히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치수 요 이제 엘보랑 맞춰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마지막에 넣기 전에 치수 정도는 한번 봐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높이를 이렇게 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센터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맞고요. 대신에 요게 알이 약간 밑으로 굽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용접을 했기 때문에 손으로 살짝 요렇게 잡아주시면은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엘보를 요렇게 돌려놓고 자, 여기서 돌리면서 요런 식으로 체결을 딱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체결이 됐으니까 치수를 한번 보고요. 가로 치수 180 그리고 세로 150. 오케이. 치수도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CM 어댑터 먼저 용접하고 테프론 감아서 조인을 했죠. 그래서 CM 어댑터를 먼저 용접하는 이유는 뭐죠? 테프론 감고 조여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해버리면 테프론이 녹으니까 CM을 먼저 용접해서 테프론 감아서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여기 동일보에서 용접해가지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동일보 용접해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마무리 동일보 용접 시작해봅시다. 자, 동강끼리 용접이기 때문에 불을 좀 약하게 맞출게요. 약하게 맞추고 이제 예열을 시작합니다. 자, 항상 어때요? 용접할 면이 위쪽을 보게끔 이렇게 놔주는 게 좋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봐야지만 요게 이제 은납봉이 흘러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녹으면은 밑으로 흐를 테니까. 자, 그래서 빨갛게 예열될 때까지 잠깐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색깔이 위아래로 빨갛게 익으면 용접봉을 근처에 갖다 대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갖다 대보면 싹 스며서 들어가죠. 자, 모세관 현상 때문에 틈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자, 불꽃 온도 조절은 불꽃을 가까이 댔다가 멀리 댔다 하면서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쭉 빨려 들어오죠. 오케이. 요면은 용접이 끝이 났고요. 자, 요렇게 한쪽 면이 끝났다면 반대쪽 면도 마찬가지로 밑쪽으로 볼 수 있도록 작품을 돌려주세요. 자, 같은 방법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항상 불을 이렇게 예열을 하실 때 이 반대쪽에 불이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 각도 역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쏴버리면 잘못하면 테프론이 녹겠죠. 그래서 테프론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불 각도를 주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열해 가지고 용접을 하시면 되죠. 앞에서 이미 열을 한번 줬기 때문에 금방 예열이 될 겁니다. 자, 빨갛게 익기 시작하죠. 그다음 반대쪽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짝거릴 때는 손 대지 마시고,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용접하고 나서 은낙 같은 경우는 좀 덜 스며들었다 싶으면 눈에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뒷부분 있죠. 뒷부분이 사실상 지금 조금 덜 됐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불을 살짝 떼가지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뒷면이다 보니까 마지막 면이 융착이 덜 됐는데 요 부분은 또 그 작업하기 편한 각도로 요렇게 구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촬영을 하니까 구도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 이렇게 여러 번 못 바꾸고 있는데, 만약에 뒷면이 덜 됐어요. 그럼 작품을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면이 이제 밑으로 보지만 않게끔 이렇게 가로로 보거나 이렇게 보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보거나 아니면 가로로 보거나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 부분만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제 은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만 줘도 충분히 융착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다가 좀 은납이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지금 융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두툼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불을 조금 뗐다 뺐다 하면서 열 조절만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동일부 용접까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물에 식히고 나서 요 유니온을 조이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강관 작업 끝났고 동관 역시도 용접해서 마무리를 했죠. 그러면 항상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작업이 뭐라고 했어요? 요 유니온을 조여서 마무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조이긴 했지만 덜 조이기도 했고, 사실상 요거는 이제 치수를 맞추기 위해서 고정만 될 정도, 손으로 돌렸을 때 안 놓을 정도로만 제가 조여 놓은 상태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혹시나 안 조여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일부를 체결하면서 뭐 풀었다든지 이런 이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조였는지 안 조였는지 모르더라도 한 번 더 조여서 마무리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카플러가 없는 쪽에 몽키를 체결을 해주고요. 카플러가 있는 쪽에 파이프 엔치를 체결을 해서, 자, 요렇게 한 번 더 조여준다 라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조여 가지고 마무리를 한다 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편 공개도면 5번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정면으로 지금 작품을 놓은 거고요. 그래서 도면 보시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유니온이 여기 있고 이쪽에 레듀샤 T까지 있죠. 그래서 요 T 구멍 방향이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구멍 방향이 만약 이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것도 오작인 거예요. 자, 그리고 동관 모양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요 상태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B-B' 단면이에요. 그래서 B-B' 단면은 요 부분이죠.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45도 엘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요렇게 한번 돌려본다면 자, 요렇게 보시면 이제 동관의 모양이 좀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화면상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화면상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게 8번, 7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CC' 단면이 되는 거예요. CC' 단면. 요 부분이.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지금 화면상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요렇게 돌려드리면 보이려나? 동관 모습 보이죠?
그래서 이 동감 모습이 그대로 뭡니까? A, A-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A, A-일 때 A-죠. 여기에 동일보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CC- 요 7번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는 안 보이겠지만 평면도 상에서 7번, 6번 갔다가 요렇게 A- 쪽으로 내려가서 A 쪽으로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 요 도막이 5번 도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만드셨을 때 최종 모양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T의 방향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요렇게 구멍이 저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동간 작업하실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세워서 하셔도 되고 뒤집어서 하셔도 됩니다. 다만 뒤집어서 하셨을 때 동일부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동일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개도면 5번 작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Check it out.